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귀염둥이 청성터는 신창원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카드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반응을 해줬지만 그래도 강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내다 팔고 있는 부분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른 분이시죠? 청성충놈 신창원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이민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성충놈 신창원입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달려가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구간일까요? 어떠세요? 오늘 이민근님 뭐 머리 형태가 꼭 청성충놈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답니다. 아, 다이어트.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꼭 먹을 건수가 생기고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르신들, 오래 사시고요. 하여튼, 뭐, 그, 100세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을 때까지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 사이 앞으로 했던 거는 대충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제 그 파생 쪽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시스란 게 있어요. 이 베시스가 이제 주가가 고평가냐, 선물이 고평가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됩니다. 보통 보면, 선물이 고평가입니다. 이제 이쯤 와 있어야 돼요. 선물이 보통 0.8에서 0.1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선물이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왜 저평가됐냐, 거기에 대해서 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물이 항시 저평가됐을 때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선물을 안 해도 뭐 나는 선물 필요도 이런 그게 아니고요. 차트 중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 차트. 그래서 내가 선물을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사이 알았던 길이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하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백을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베이시스가 이제 백그레이션, 주식이 고평가다, 이런 겁니다. 주식이 고평가란 말은 뭡니까? 선물에 연관된 게 코스피 200 종목 대형주가 힘을 앞으로 계속 못 쓸 것이다. 이제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왜 필요합니까? 뭐 건강해가 오래 사는 것도 다이어트 필요하지만 잘 달리려고 다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저도 항상 이제 효자 엄마 아버지의 그 효자의 지름길이 나이 들어도 혈압약 당뇨약 안 먹는 게 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래야 이제 부모님 물러주신 몸을 잘했는데, 그거와 똑같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지금 이 배그레이션 상태인데 곧 사고가 한번 터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이 저평가입니다. 곧 사고가 터지니까 여러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이 코스피 여러분 잘 보시면 뭔가 보입니다. 뭐 보이냐면, 원래 이 코스피 이제 거래량과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의 주도주를 분류할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분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가주가 뜨느냐, 저가주가 뜨느냐, 이것부터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 대금은 굉장히 거래량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여기서 많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라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했는 이때부터 주가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인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피까지도 이제 절대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용 많이 거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은 지금 안 쳐다본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뭐 카드라, 그러면 이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X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스피 지금 그 거래 그 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거래 대금이 늘어나가지고 변곡점을 맞으면요, 내가 없나 주가가 급락 급등이 보통 보면 저점에서는 거래가 많지만 주가가 급등 급락 종목이
연속적으로 하고 있던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시중에 책들이 다 틀리지만 이동 평균이 수렴했을 때 꼭 사고 친다는 거. 이동 평균이 두 가지죠. 갭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 사고 치는 거. 그다음에 수렴했을 때 사고 친다. 수렴했을 때 꼭 사고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그런 자리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조금 틀려요. 틀린데 코스닥도 이제 거래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다가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이제 요쪽 이게 뭐냐면 이때 셀트리온 헬스를 비롯한 코스닥 대형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코스닥 대형주들은 개인적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 그러면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닐에서 코스닥 대형주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그대로 폭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코스닥 거래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드는데 거래 대금은 엄청 줄어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철장 개별적으로 속된 말로 저금은 100% 종목들이 뜨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소형 개별주가 계속 갑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주도주를 먼저 분석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가 남의 액면 분할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액면 분할 전 세계에 가서 우리나라 같이 100원짜리 뭐 200원짜리 500원짜리 5000원짜리 한테 나는 이거 액면 분할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 솔직히 이거 국민들 우리 투자자들 개인들 등치려고 만들어 놓은 액면 분할이거든요. 액면 분할로 보니까 거래량으로 안 맞아요.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대금으로 맞는데 거래 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몇 종목이 60%인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데이터를 아예 대만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보게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이 기관 우선으로 외국인 우선으로 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진짜 막대 데이터가 이게 제일 엉성한 데이터인데 지금 제일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주도주는 뭡니까? 주도가 뭐예요? 거래량이 많은 데가 주도주잖아요. 거래 많은 게 뭡니까? 코스닥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이 거래 많을 때 거래 대금이 많으면은 코스닥 대형주인데 거래가 많은데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 소형주단 말이에요. 내가 백날 여러분들한테 소형주 걔가 안 믿으니까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형주 패턴은요. 한번 가면 최소 6개월 정도 쭉쭉쭉 갑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코레라 나면 좋아질 것 같죠? 코레라 때보다 약간 낫죠? 크게 안. 이거 휴유증이 제가 볼 때는 짧으면 3년 가고 길면 7년 갑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종목이 떨어질 때에 비해서 지금 뭐 제자리 다 와가지고 광분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자리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내 말 맞나? 지금 우리 여기서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제가 했죠. 자, 셀트리온 헬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 고점에서 좋다고 난리 피워가지고 셀트리온 헬스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개인들 여기 덤벼들어 있거든요. 덤벼들어가 이날 신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신용 확인을 하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 바이오주들 뭐 심물력 해가지고 여러분 바이오 주식들 나중에 주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적 따지거든요. 실적이 없어요. 뭐 바이오가 실적이 뭐 있습니까? 임상 뭐 실험 뭐 5가지인데 1, 2도 간 넘어가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실적비 저평가 그 논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백화점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종목이 천만 원이 있으면 한 열 종목 사야 된다 이 주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뜨는 종목이 주체가 없어요. 주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일이나 60일 신고가 대량 거래 종목. 실적이고 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든 종목, 실적 좋은 종목 한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맞추니까 그랬죠. 실제로 종목, 상승 종목 100개가 다 놓고 여러분 실적 한번 보십시오. 80개 종목이 거의 2년 연속 거의 적자 수준이에요. 1년 아니면 2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다 봤습니다. 밤새야 가면서. 그러니까 실적비 저평가 안 맞다는 거죠. 그렇고 지금 뜨는 종목이 기관과 외국인 사는 종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들 그냥 우르르가 소문내고 올라오면 개인 니 먹으라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몸을 저는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네? 저도 오늘부터 다이어트 좀 3일 해보려고 하는데 주식도 다이어트, 몸도 다이어트 하는 게 부모님들 때 여러분 뭐 효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MTN 시청자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요, 경로당에도 계층이 있습니다. 동생이나 아들, 딸들이 돈 줘가지고 소주라도 한 잔 내는 분들은 앉아가 큰 소리 치고요. 그거 얻어먹는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설거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그리고 형님, 누님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니 해도 형님과 누님 그리고 부모님한테 꼭 뭐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 먹는 건강식품 싫어하니까 현찰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예망하시죠. 어버이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성수는 신상환입니다. 네, 오늘 저...